안녕하세요. 초보농사 박다미 고추밭에 약주러 왔는데요. 아우, 이게 들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. 한번 보세요. 풀 중에도 이렇게 예쁜 꽃은 베지 않고 그냥 뒀더니 너무 예쁘네요. 예쁘시죠? 요거는 복분자 꽃입니다. 복분자, 이 꽃이 지고 나면 여기서도 또 열매가 생기겠죠? 이게 복분자 꽃이 이렇게 생겼네요. 예쁘네요. 이제 중요한 고추. 저 고추밭에 약주러 왔습니다. 이엠도 줘서 미생물을 좀 퍼뜨려 줬고요. 겨순도 따주고요.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제 약을 주겠습니다. 이 약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이게 싱싱하고 지금 예쁘지만 이게 또 언제 진딧물이 끼고 병충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미리 방제를 한다고 합니다. 오늘 주는 약은 총체벌레, 진딧물,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 섞어서 줍니다. 이 약도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. 오전, 오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실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지켜보니까 그 시간을 딱 맞출 수는 없고요. 오늘 해가 뜨고 한 시간 후에 약을 주라고 하셔서 왔는데 해가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아직 안 떴습니다. 해가 떠서 광합성 활동을 할때 하고 난 후에 약을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시간을 맞출 수는 없고요. 조금 기다렸다가 날씨가 흐리지만 그냥 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을 피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전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시간대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작물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생긴 노하우와 얘네들 상태를 보고 또 제가 판단하에 합니다. 그 실전에 부딪히는 거 하고 그냥 지식만 갖고 하는 거하고 많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판단이 서면 합니다. 그냥 날씨도 흐리고 바람이 약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주겠습니다. 저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이 무섭기도 하고 약 치는 거 싫어서 약을 안 주려고 했는데요. 어쩔 수 없이 다 농사라는 게 조금을 짓던 많이 짓던 다 필요합니다.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뭐 약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 장만했습니다. 제가요, 농사같이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, 농사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요. 농사라는 게 조금을 하든 많이를 하든 다 필요합니다. 제가 이 농사라고 조금 해보니까 약안 주고는 안 되고 다 거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니까 제가 이거 약 주는 거 약통도 하나 사고 약 주는 거 배웠습니다. 배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약이 무서워서 안 주고 하려고 했는데 약안 주고는 도저히 고추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.
이게 영양제네요. 영양제. 사람도 영양제가 빼듯이 영양제가 한 뚜껑인데 영양제니까 조금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할 때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지 뭐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이걸 넣고 이거는 새 뚜껑인데 뚜껑이 일주일이면 야표가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분을 주라고 하셨습니다. 약을 주는 시간도 바람 불지 않는 날 주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불어도 쉴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전에서는 그 시간을 다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. 농사라는 게 이렇게 소금을 짓든 많이 짓든 다 필요해서 동생한테 매번 부탁하기도 정말 농사가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. 농사가 이렇게 힘들어도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긴 하는데요. 이제 됐습니다. 이제 된 것 같아요. 제가 약도 무섭고 다들 사 먹고 말지 그러시는데 그 말씀도 이해가 가고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일을 농사를 버려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.
농사가 너무 힘듭니다. 농사 지어주시는 우리 어머니, 아버지, 농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